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예. 한 8kg? 8kg? 네. 8kg 빠졌어요. 다이어트를 하려고 빼신 건 아니에요? 그건 아니고, 그냥, 뭐,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, 자연히. 옅은 웃음 뒤 웬일인지 어두워 보였던 얼굴빛.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속상한 마음을 온전히 비워낼 곳은 무대뿐이라는 듯 온 열정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혜은이 씨.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여기 신충식 선생님이 와 계시잖아요. 제가 지금 몇 시인 전인지는 몰라요. 이 혜은이 씨하고 혜은이 씨 고마울 때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. 그래서 김동현 씨하고 사귀었어. 그때. 그래서 내가 동현이한테 야, 너 제주에 어떻게 혜은이를 꼬시냐? 그러니까 내가 천생의 꿈이 그거래. 내 끝낼래요. 감사합니다. 드라마를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던 혜은이 김동현 씨. 사랑하는 사람. 평탄치만은 않았던 부부의 길이었기에 혹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이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. 고민. 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뭐라도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? 수많은 고민을 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 중이었던 혜은이 씨. 6개월 전에 그녀는 마치 심해의 한 가운데에서 무사히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. 감사합니다. 혜은이 씨는 수많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까요? 몇 달 후 바람이 조금씩 따스해질 무렵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. 걔 아무도 없느냐? 혜은이다. 아유 참. 너무 좋다 여기. 여기? 말만 들었는데 너무 부럽다. 1970년대 모든 소녀들의 첫사랑이었던 하이틴 스타 전영록 씨. 빛나는 청춘을 함께 보내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두 사람. 울고 있나요? 그 당시에는 아마 여자분들도 좋아했으니까 남자분들도 다 좋아했지만 여자분들도 더 좋아했어. 정말 신데렐라였었어. 신데렐라. 하, 그것도 참. 리사이틀이라는 게 그 마지막으로 썼었어. 그리고 서울 흥행이 되면 지방을 전체를 다니는 거 아니야. 그게 6개월이잖아. 상반기, 하반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다닐 때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. 전영록 씨를 보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가다가도 뭐 우연히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럼 쫓아가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. 잘 있었어? 별일 없어? 그렇게 그래요.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. 너무 귀한 친구. 서로의 행복 속에 존재했던 반백년 진짜 우정. 그저 서로가 고마울 뿐입니다.
여기는 이 공연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놨어요. 위층은 이제 노기하우스 그 박물관 겸 이제 기념관이죠. 빨리 와, 빨리 와. 당신은 모르실 거야. 야야야야야. 나 진짜 몰랐다. 봐봐 여기.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. 어머. 오.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. 마치 박제된 듯 이 공간에서만큼은 멈춰 있는 듯한 시간들.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던 그 시절. 그 날들이 봄 아지랑이처럼 손에 잡힐 듯 떠오릅니다. 나 어렸을 때 입은 거지 여기 사진에 놓고. 반짝이도 입었어? 아 이거는 우리 저 미국 가면 항상 LA 입고 뉴욕도 입고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. 아우. 참.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너무 너무. 이게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야. 그게 나온 거야 지금. 정말. 당신하고 참 똑같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. 시대를 풍미했던 두 인기스타는 듀엣 무대에도 자주 올랐습니다. 텔레비전에서 듀엣을 제일 많이 했잖아. 제일 많이 했지. 근데 그 부른 거 중에서 진짜 우리 둘이 잘 나온 게 있더라고. 비와 찻잔 사이. 비와 찻잔 사이라는 노래를 저것도 불렀어. Tonight 이렇게 둘 다 이쁘더라고. 이게 이쁘죠?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. 낙엽 속에 잠겼어요. 아 도라리? 이것도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영화 이름도 참 별나게도 짓는다. 3탄까지 했는데요. 그게 84, 85, 86, 87 그때. 80년대. 80년대. 제목은 조금 별날지 몰라도 당대의 최고의 화제작이었습니다. 아버님도 저렇게 젊으신 거 봐. 야, 엄마도 저렇게 예쁘실 때가 있었다. 우리 엄마하고 영록 씨 엄마하고 아주 친한 절친이셔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서로 기억을 못할 때부터 아는데 나중에 알았어요. 꼬꼬마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연. 그때 난 기억 남는 게 혜은이 리사이틀에 그때는 콘서트가 돼요. 리사이틀만 하면 난 자루를 처음 봤어. 돈자루는 정말 이렇게 이 긴 그 저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이렇게 쓸어 담더라고. 빗자루하고 돈을. 야 그리고 그때 그 단장님이 지금 먼저 안 계시지만 주먹으로 이렇게 돈을 꼭 잡았고 돌아가셨다. 야! 너 가지마! 야! 써! 야! 정말 대단했습니다. 대단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전성기자 마지막 시작이자 마지막에 혜은이 리사이틀이었던 것 같아요.